안녕하세요, 닥터K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라즈베리 파이 4를 이용해서 노트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최근에 제작한 이 게임보이 케이스라던가 예전에 만들었던 펠리칸 케이스 게임기의 경우가 노트북 제작보다는 한 두세 배는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노트북 제작은 뭐 공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더 제작이 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예전부터 라즈베리파이 3에 윈도우즈 10을 올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라즈베리파이 4에도 윈도우즈 10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라즈베리파이 3 시절에는 거의 뭐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였고 그냥 라즈베리파이에 윈도우즈가 올라간다 정도였는데 라즈베리파이 3에 비해서 성능이 몇 배 이상 증가한 이 라즈베리파이 4에 윈도우즈를 올리면 과연 어떨지 이번 시간에 라즈베리파이 4에 윈도우즈를 설치하는 방법과 그리고 실행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설명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윈도우즈 10을 라즈베리파이에 깔기 위한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써 있는데 사실 이거 보고 웬만해서는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너무 중구난방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 없는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대로 하면은 아마 쉽게 설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 영상 설명에도 나와 있는 링크, 즉 GitHub 링크로 우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되고 영상 설명에도 링크는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라즈베리 파이 4에서 윈도우즈를 부팅할 수 있게 해주는 UEFI 펌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운을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라즈베리 파이 4에 설치될 수 있는 형태의 윈도우즈 10을 받아야 합니다. 자, 다운로드는 제 영상 설명에 나와 있고 혹은 이 튜토리얼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링크를 누르면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19577을 누르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다운받으실 것은 ARM64 버전을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언어를 선택해 주시고 넥스트를 눌러주고 자, 에디션은 뭐 홈이라든가 프로라든가 선택을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두 번째 Using Aria 2 and Convert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이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다운로드 되는 것은 설치 파일이 아닌 설치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실행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운받으실 것은 윈도우즈 온 라즈베리, 즉 윈도우즈를 라즈베리에 설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링크를 눌러주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WOR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이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이 동영상 설명 마지막 링크에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 링크를 누르시면 메가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네,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라즈베리 파이에 들어갈 펌웨어를 깔아줘야 됩니다. 압축을 풀어주시고 압축 풀어주면은 파일이 나옵니다. 이것을 SD카드 포맷터나 다른 포맷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FAT32 형식으로 포맷을 해줍니다. 자, 이 파일들을 빈 USB 드라이브에 옮겨줍니다. 이 SD카드를 라즈베리파이에 꽂고 부팅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파일 이외에 다른 파일들이 복사되지 않기 때문에 뭐 1기가 정도 되는 SD카드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윈도우즈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이 파일의 압축을 풀어줍니다. 압축을 다 풀면은 이런 폴더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CMD 파일을 실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즈 CMD 창에서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몇십 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방금 전 실행했던 폴더에 이렇게 파일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
ISO 파일을 탑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라이브가 DVD 드라이브가 잡히게 됩니다. 자, 이번에 해야 할 일은 WOR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압축을 풀어주고 WOR 폴더에서 WOR을 실행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는 언어를 선택하시고, 자, 두 번째로는 USB 드라이브에 윈도우즈를 설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목록을 누르시면은 USB 드라이브가 나옵니다. 저는 64GB짜리 USB 드라이브를 사용을 했고,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고, 자, 이제 윈도우즈 이미지는 좀 전에 ISY를 마운트 시킨 드라이브로 들어가신 다음에 소스에 들어가시면 인스톨 WIM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운받은 DRV RPI4 zip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다음을 눌러주시고 여기서는 최신 펌웨어를 서버에서 선택을 합니다. 다음. 자,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 맨 처음에 살펴본 튜토리얼에서는 여기서 GPT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GPT가 되지 않고 NVR을 선택을 해야지 부팅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다음을 눌러주시면 이제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1-20분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20분 정도 걸려서 거의 설치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할 일은 cmd를 입력하시고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관리자 명령 프롬프트를 두 개를 이렇게 띄워줍니다. 자, 처음으로 할 일은 디스크 파트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디스크 리스트를 본 다음에 윈도우즈를 깔은 USB, 즉 여기서는 57기가로 나오는 디스크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셀렉트 디스크 6을 눌러줍니다. 파티션 1번을 선택을 해주고 자, 이렇게 T로 문자를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 윈도우즈 ISO 파일을 다운받았던 자, 이 폴더에서 자, 이 빈 폴더의 경로를 이렇게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 CD 그리고 오른쪽 키를 누르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동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설명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명령어를 복사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한번 해주고 자,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명령어를 복사해서 또 엔터를 쳐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명령 프롬프트로 오셔서 자, 이렇게 T 레터를 제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라즈베리파이에서 윈도우즈 10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라인이 가장 중요한 라인인데 이 Y형 OTG가 있어야지 윈도우즈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나와 있는 이 라즈베리파이용 윈도우 10이 USB 단자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Type-C 단자를 통해서 전원과 함께 USB를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선 연결을 해주고 펌웨어 파일을 복사한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아줍니다. 방향은 이쪽으로 해야지 HDMI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USB 허브를 통해서 USB를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셋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HDMI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고, 자, 배터리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불이 들어오고, 자, 이렇게 부팅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ESC를 누르고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현재 USB 허브에는 마우스, 키보드, 그리고 윈도우즈가 설치된 USB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디바이스 매니저로 들어가서 하이 컨피그레이션 CPU에서 맥스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예스를 눌러 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부트 메인테넌스 매니저에 들어가서 부트 옵션에서 부트 오더를 자, 여기서 누르시고, 자, 윈도우즈 10을 설치한 USB 드라이브를 플러스 키를 눌러서 상위로 올리고, 자, 엔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엔터, 그리고 컨티뉴를 하면, 자, 자, 다시 재부팅이 되면서, 자, 10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윈도우 설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전원의 경우에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USB 충전기를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조 배터리의 경우에는 번개 표시가 뜨면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은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 3분 정도 후에는 윈도우즈 초기 설치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이 나오는데 랜 포트가 달린 USB 허브로도 해봤는데 되지 않고 USB 랜 카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네트워크 기능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뭐 다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용 안 함. 네, 아니요. 다 되지 않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3분 만에 부팅이 되었습니다. 해상도는 모니터에 꽉 차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실행 속도는 매우 느리고요. 해상도는 1280을 아마 최대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는 램을 1기가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펌웨어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서 램을 4기가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PU는 쿼드코어 1.5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익스플로러 등을 사용할 수 없겠고 랜 포트도 사용이 안 되고 랜 포트가 있는 USB 허브도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온라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보기 위해서는 USB 드라이브는 허브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USB 드라이브를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한번 설치를 해서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USB가 잡히고요. 네, 동영상은 안 될 것 같네요.
네.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게임은 어떨까요?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자, 스타크래프트 설치가 완료됐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실행이 되는데 처음에 보신 것처럼 해상도가 1920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게임을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되겠네요. 해상도가 변경될 수 있게 나와야지 고전 게임들도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만들었던 노트북입니다. 자, 여기 OTG에 허브를 연결하고 USB 드라이브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문제인데 원래는 여기에 이 전원이 여기 꽂아줘야 되는데 이 OTG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이러한 젠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를 이렇게 연결하고 자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 워드는 제가 설치를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워드패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워드 사용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성능에서도. 자, 지금까지 라즈베리 파이에 윈도우 10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라즈베리 파이 4에 램도 1기가밖에 사용을 못하고 CPU 자체도 쿼드코어가 완벽하게 성능이 발휘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여러가지 테스트 할 수 있는 것을 테스트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이 안 돼도 설치 와일로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들은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실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많았지만 라즈베리 파이 4의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추가적인 펌웨어가 나와서 성능의 업그레이드가 있게 되면은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